안녕하세요 여러분, 엉클 케빈입니다. 아, 오늘은 저희 또 이벤트에 당첨됐던 차량 드디어 차가 출고돼서 11인승 올류 카니발 11인승 차량이 지금 처음으로 왔습니다. 저도 오늘 처음 봤는데 보시면은 11인승은 원래 그런지 모르겠는데 컴포트 옵션이 원래 없는 건가요? 저희 잘 모르겠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. 없는 상태에서 그 전에 있던 11인승 차량과 같이 시트가 뒤로 넘어가고, 근데 이제 이 사이사이에 이제 시트가 너무 꽉 찬 상태에서 이제 프레임을 만들어야 되는데, 여기 보시면 원래 이제 9인승이든지 전에 만들었던 올류 카니발이든지 여기 중간에 틈이 있었는데 보시면 틈이 진짜 없습니다. Nope. 꽉 붙었죠?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래 보시면은 그 시트를 앞뒤로 밀 수 있는 레버가 정확하게 저 라인을 가리고 있어서, 요거는 지금 잠깐 당황했는데 당황하지 않고 이제 해결책을 찾아서 이거를 이제 피해가는 방법으로 저희가 한번 이제 가공을 해보려고 합니다. 하고 실측이 다 끝난 상태고요. 이쪽으로 오시면 이게 이제 우리 그 구독자분께서 어저께 받은 차량, 어제 받아서 오늘 딱 이제 양주를 딱 찾아주셨습니다. 이 얘기 해야겠다. 사실은 이렇게 이제 11인승 같은 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렇게 밑으로 낮춰서 봐봐. 거의 맞습니다. 거의 뭔지 조금 이제 우측부터 거의 맞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 에어매트라든가 핑킬인데 에어매트라든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위에 판만 사실 깔아도 그냥 간단하게 주무실 분들은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. 솔직히 제가 얘기 드리면 저는 이제 만드는 입장이지만 이런 얘기 왜 드리냐면은 11인승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쫙 편이 쫙 거의 맞아요. 뭐 저렴하게 뭐 20만원대 30만원대 이제 하시고 싶은 분들은 그 에어매트 까는 것도 제 생각에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면 저는 그 사람마다 이게 어떤 게 더 편하고 어떤 게 더 불편하고 이런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, 느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제 그런 방법도 있으니까 참고하시라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거고요. 그래서 저도 이제 에어매트를 한번 개발해 보려고. 밑밥 까는 건 아닌데 엉클 케빈도 이제 저렴한 가격에 저도 이제 그 차박 평탄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알아보고 있습니다. 제가 만약에 이제 잘 알아봐서 이제 구성이 좋게 내구성 좋은 제품이 저렴한 가격에 제가 이제 그 팔 수 있게 되면 당연히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어쨌든 요거 이제 그 또 합판으로 만드는 거에 또 장점이 있으니까요. 이제 땅짱하게 이제 돌침대에 놓는 느낌으로 이제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 주셔서 이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요거 한번 제대로 잘 만들어서 다음 주 중에 그 결과를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도록 하죠. 화이팅! 고민해 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엉클 케빈이었습니다. 아, 이번에 버니어까지 썼습니다. 정밀 측정. 원래 요걸로 하는데 도저히 막을 수 없습니다.